네, 간밤 뉴욕 증시는 땡스기빙 데이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CNBC에서 뽑은 여러 가지 기사들을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여러 투자 IB 측에서는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주와 에너지주를 봐야 한다라는 공통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네 가지 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면은 이 종목을 보자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수록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을 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예,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을 열어 뽑았습니다. 네덜란드 ASML, 그리고 일본의 일렉트론, 그리고 미국의 램리서치는 현재 매수 권역에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예, 특히나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사 측에서 공장 점검을 하지 않고도 장비를 구매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다라면서 이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실 분들이라면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프라 지출은 어찌됐던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면서 유럽 증시에 상장된 이 아르셀로미탈이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만나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투자 의견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선택해야 할 글로벌 주식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업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요, 유럽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을 주로 추천을 했는데요. 금융주로는 영국은행인 스탠다드 차티드, 그리고 독일의 은행인 도이체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로는요,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인 랩소를 추천을 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인 세계 최대 철강 업체인 유럽의 아르셀로미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두 IB 측에서는 유럽의 철강 기업인 아르셀로미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최종 승자는 결국에는 아마존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요, 이미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의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악재가 있지만은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NBC 측에서는 여전히 운동화와 신발, 의류 등의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다라면서 골드만 측에서는 딕스 스폴딩 굿스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클레이즈의 투자 의견 함께 보실 텐데요. CNBC 측에서는 바클레이즈가 바라본 2022년의 주인공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클레이즈도 은행주,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주를 주로 보고 있었는데요. 2022년 기업들의 실적은 둔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금융주는 앞으로 시장에서의 탄력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 분야에서는 엘리라는 기업에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직 주가가 탄력을 크게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할리버튼, 그리고 슐론베르거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클레이즈도 딕스 스폴딩 굿스라는 기업이 앞으로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기업들을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 개장을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한 상태이고, 현재 3대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좀 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지금 이번 그 연휴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강한 장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까지는 별 얘기는 없는데, 일단 테이프링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단 금과 은의 바닥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현재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는 일단 보합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비축유에 관한 그 이슈로 해서 지금 일단은 잠깐 그 감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한국은행이 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했고 또 앞으로도 더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의 단속의 강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자금의 경색이라든가 혹은 신용 자금이 이제 또 다시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OPEC은 그 전략 비축유 방출이 기존의 이기의 재고를 더욱 늘리게 되는 풍선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경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유가는 $78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한국도 역시 이번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해서 일부 방출이 좀 일어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그 미국의 추수 감사절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연휴 기간 중에 코로나의 다섯 번째 물결, 즉 5파가 이제 재창궐 우려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백신과 치료제,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도 역시 이번에 이런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주로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보다 이번에는 그 디스플레이의 단가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시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현재 공급망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휴 기간 중에 재고 부족을 일으켜서 오히려 블랙프라이데이 흥행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오프라인에서의 매출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해 온라인 매출을 쪽으로가 일으키는 종목들이 강세를 볼 것으로 보이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수급의 연속성이 없는 가운데 미국 장 증세가 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테마주 위주로 해서 순환매를 보이며 횡보세를 이어가는 장세가 오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